Surprise! 안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신나게 출발하기 전에 역시 하이라이트를 보고 출발해야 돼요.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 하이라이트를 찾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다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를 딱 골랐는데 우리 또 야한 걸 입에서 입 게임할 때 그녀의 모습이 또 역시 아름다웠어요. 자, 우리 야한 걸 모습을 한번 재현해보겠습니다. 레몬! 레몬! 자, 네, 알아서 날라와요. 다 날라와요. 자, 야한 걸 입에서 입으로 게임 한번 재현하겠습니다. 우리 야한 걸 이렇게 많은 물을 흘리는데 이건 레몬을 먹으면 인간들이라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데 제가 볼 땐 너무 많이 흘리는 게 혹시 남자 파트너의 그 군침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야한 거 진짜 어떻게 왜 물 이렇게 많이 흘리세요? 뭐 안 돼? 뭐 안 와요? 예, 우리 야한 걸 외모보다는 자신의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이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하이라이트는요 역시 입에서 입으로 게임인데 라이브 섹시의 개구장이죠 안개범 씨가 또 여자 파트너를 짓궂게 했어요. 아, 또 다 삼키고 입지만 요요요요 이래가지고 여자 파트너를 짓궂게 했는데 또 그 모습 어쩔 수 없이 재현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너무 라임 섹쇼 오늘도 신나게 출발했습니다. 자, 우리 김용만, 동훈이, 안개범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신개념 인터랙티브 코미디 쇼 라이브 섹시쇼의 로맨틱한 남자 김용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판타스틱한 여자 송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로틱한 남자 안개범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그 앞에서 그 예. 하이라이트 예. 봤어요. 아, 예. 봤어요. 이게 이제... 그 국물이군요. 그렇죠. 예.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군요. 군침이에요. 예. 안개범 씨가 하신 만행을 다시 한번 보시니까 어때요? 다시 하고 싶어요. 오늘도 역시 안개범 왜 이러세요 진짜? 안개범 씨의 의상이 예. 와, 좋아요. 예. 이 반바지를 12월에 지난주 토요일 날 예. 제가 예. 망사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에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망사를 제가 약속을 근데 이건 망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망사가 안에 숨겼지. 어디 망사? 자, 이렇게 어린 분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분들 잠깐 눈을 감아주시고 아니, 자, 어린 분들 못 봐요 이거 네, 예. 성인들만 보세요 예. 네,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야. 안개범 씨 태어나셨을 예. 때 되게 병원에서 깜짝 놀라겠어요 왜요? 아니, 얘는 십자가 모양이야? 네. 정말 같은 남자로서 부럽고 저도 입고 싶은 의상이 몸이 안 돼서 참 그래요. 어쨌든 오늘 저 목요일 밤이에요. 네, 네. 목요일 밤인데 오늘이 네. 눈이 많이 내린다는 대설이었어요. 성훈이 씨는 네. 첫눈이 막 펑펑 온다. 아. 뭘 먼저 하고 싶어요? 첫눈 오면 네. 강아지처럼 뛰어놀고 싶어요. 강아지처럼?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예. 말씀드린 것 같이. 예. 야, 눈 온다! 막 뛰어놀고, 막 눈싸움 하고 싶고, 막 장갑 끼고 일단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랬는데, 오래되니까 마음이 좀 이제 숙연해지면서. 예. 그러다 내 나도 이제, 응? 한 번, 어? 한번 뭐? 맨날
어? 남자? 어? 뭐 한번 멋있겠니? 뽀뽀라도 멋있겠니? 네, 뽀뽀라도 한번 진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 그러면 좋아요. 지금부터 네. 우리가 그래서 제작진들이 오늘 러브스토리 음악을 준비했대요. 그러니까 두 분이 남녀 주인공이 돼서 뿌려드릴 테니까. 안경복 실학이야? 그럼요. 야. 자, 지금부터 음악 주세요. 러브스토리 한 장면 제안합니다. 네. 자기야. 자기야. 은희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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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대박 씨. 야, 눈이 와요. 마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예. 그런 영화 찍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대사가 저하고 딱 어울리잖아요. 딱이에요. 순간 놀랐어요. 저는 이 눈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네. 러브스토리 저리 가라고 네. 사극 중에서 문틈 뒤에 있다가 네. 아씨가 딱 들어오면은 딱 나타서 아님 사랑하고 있었구나. 이게 제일 먼저 생각해. 네. 딱이에요, 딱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저 금요일, 저 목요일 저녁 목요일이요? 네. 신나는 분들과 함께 합니다. 저희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네. 예. 자, 섹시걸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깜찍한 걸입니다. 제가 저희 집 주소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렇지만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www.crazy.com이나 www.comedycenter.co.kr로 접속하시면은요 저희 프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같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섹시걸 여러분들이 좀 더 보강됐어요. 예. 예, 예. 오늘도 새로운 우리 저 섹시걸 전 처음 봤어요. 예. 좋은 거라고 계시네요. 우아한 거. 예. 우아한 거. 우리 저 새로운 식구 일어났어요. 예. 어우. 예. 아, 고맙습니다. 예. 키도 높으시고. 예. 앞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해 주시고요. 예. 자, 마치 무슨 교회 같네요. 새로운 식구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제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예. 오늘 방송하기 전에 한번 시청자 광장 들어가 봤어요. 네. 우아한 거에 대해서 엄청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리하세요. 그래요. 네티즌들이. 회를 거듭할수록 네. 저분들이 또 진가가 발휘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야한 걸 같은 분이 또 될지. 그 잠재하고 있는 건 아무도 몰라요. 예, 입을 다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잘 모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함께 식구로서 또 열심히 하겠고 예. 오늘의 네. MC는 어떤 분입니까? 순정 만화에 가장 어울리는 MC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 셋 중에서 그럼요. 순정 만화? 예, 일단 셋 하면 저희 셋은 일단 만화 이미지하고 좀 맞긴 해요. 일단 김영만 씨 하면은 또 아시죠? 다 같이 호빵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안개범 씨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안개범 씨는 저기 있다. 그 둘리의 마이콜. 마이콜. 그러기도 하고. 네. 안개범 씨께 가만히 좀 무섭게 무서운 표정 한번 줘보세요. 무서운 표정이요? 네. 다른 거 아니야? 뭐 이상한 얘기 하려고 하지? 티라노사우루스 같지 않나요? 그래요. 그리고. 네. 성훈이 씨도 이 만화 주인공이 있어요. 저도 뭐 같아요? 그래요. 아니, 은하철도 999 철수. 철이, 철수인가요? 철이. 잠깐만요. 모자 한번 꽁 눌렀어요. 네. 이거 여기 모자 한번.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 그렇지. 예. 자, 은하철도 999 딱 떨어지네. 예. 예. 야. 어쨌든 우리가
명랑 만화 쪽에 가까운데 예. 그래도 그나마 순정 만화는 누가 좀 어울릴까? 예. 예, 여러분께서 크리켓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좀 테리우스 같지 않아요? 좀 경쟁해서요. 아, 같은 우스야. 티라노사우루스도. 같은 우스야. 걱정 마. 그냥 우스야, 우스. 예, 예. 예. 자, 라이브 섹션 오늘 함께해 주실 게스트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아, 이분들 예. 두 분 다 입담이 너무 좋아서 예, 그렇습니다. 오늘 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자, 수다의 여왕이라고 그러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개그 우먼의 이 섹시함을 얹은 예. 겁니다. 예. 예. 장미화 씨 그리고 토크 감별사 표영호 씨 두 분을 예! 그러니까 태영호 씨 그 보셨어요? 네. 아이고. 아니 오죽하면 제가 끌고 내려왔겠어요.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서 방송 끝날 네. 때까지. 여기 다 늘 이런 식이에요? 그럼요. 네. 근데 보통 우리 남자 게스트들 나오면은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네. 태영호 씨 아이고. 왜 그런 소리가 나요? 네. 아 이제 갑자기 황당해서. 아 그래요? 네. 네. 삶 자체가 궁색하잖아요. 그리고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네. 환대를 이렇게 네. 해보기 처음이에요. 예. 네. 아 다른 좀 더 술을 늘려서 한 100명 정도로 릴레이로 하죠. 네. 야, 이거 하다가 네. 마음에 드는 방청객 있으면 더 가서 아이고. 아이고 여기. 이야. 전부 여자네요, 그죠? 어, 그래요. 예, 예. 예. 여기 막 돌아다녀도 되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다가 예. 밖에 나갔다 와도 돼. 막 마음대로 해도 돼. 상관없어요. 쭉 그냥 예. 편하실 대로. 화장실 갔다 와도 되고? 예, 예, 예. 야, 여기 좋은 데고. 아니, 근데 예. 여자 이렇게 많은데 남자는 왜 이런 상태를 갖다 놔요? 아이고. 아, 두 분 어쨌든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겨울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한겨울에 네. 여기 얼마나 겨울답고 좋아. 열을 주체할 수가 없대요. 그럼요. 네. 제가 안개범 씨이기 때문에 네. 가능한 겁니다. 네. 그렇죠. 순간 김용만 씨한테 입혔다고 생각합니다. 야. 정말 부럽네요. 자, 먼저 시청자 퀴즈부터 드리고 네. 쇼 진행하지요. 네. 예. 아, 오늘 예. 앞으로 올 10일은요.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뜻깊은 날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야? 자, 저기 그게 문제 아니에요? 아, 여러분 못 들은 걸로 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제를 다 답을 얘기해가지고 자 다시 자 예. 자 오늘 10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어떤 상을 받으시는 날입니다. 자 과연 그 상은 어떤 상이겠습니까? 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1번 노벨 평화상, 예. 2번 착한 어린이상. 10대 가수상, 4번 중요합니다. 상상. 예, 알았습니다. 아유, 예. 오랜만에 우리 라식스가 예. 수준 높은 아주 ARS 퀴즈를 낸 것 같아요. 예, 예. 700-9937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자, 그리고 오늘의 벌칙도 역시 있습니다. 벌칙은요? 1번이 뚫고 말 거야. 2번? 오빠 당겨! 아, 오빠 달려. 당겨? 오빠 달려. 네. 오빠 달려! 이거. 오빠 달려! 자, 3번. 4번 어젯밤 꿈속에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개의 벌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게임에 들어가기 앞서서 네. 두 분은 이 라이브 섹시쇼를 어떻게 간혹 보시나요? 어떠세요? 보신 적 있으신지 네. 솔직히, 아니, 솔직히 안 보면 안 보고 네. 저는 진짜 보고. 처음이에요. 그래요? 아, 오늘 첫 보셨고 본 것 장미아 씨는 예. 네 저도 아 그래요. 그러면요 예, 예. 처녀작이에요. 정말 네. 잘했어요. 네. 네. 처녀작. 네. 눈으로 본 게 처녀작. 예, 그래요. 색다른 경험. 네. 예, 예. 그럼 더욱더 잘 됐어요. 아, 그럼 너무 잘 된 예, 예.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게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쇼킹한 게임이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거보다 더 쇼킹해요? 여태 분위기보다? 세 발의 피. 이것도 굉장히 황당했네요. 예, 그래요? 자, 첫 번째 게임 들어갑니다. 발에 눈! 세팅해 주세요. 예, 예. 세팅하세요. 예. 예. 이게 저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예. 세팅한 걸 끊어갈 수 없고. 저는 이게 지금 뭐 잠깐 끊어가는 줄 알고 아, 화장실에 떠나랬어요. 그래요? 만약에 네. 회영호
씨가 그걸 모르시고 나가셨어도 우리는 네. 진행합니다. 어, 그래요? 네. 저 여기서 세트하세요 그래서 난 나가려고? 그럼요. 네. 네. 근데 계속 불이 들어와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네. 또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합니다. 좀 저희는. 그래요? 그럼요. 예, 예. 야, 이거 특이하구나, 진짜. 예. 심지어는 다 갔다 와도 돼. 방청객들끼리 서로 얘기하고 네. 웃고 그래. 어. 뭐, 네, 좋은 쇼예요. 예, 예. 자, 그럼 야, 팀 나누기를 좋구나.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 함께 하실 분이 예. 장미아 씨, 표영 씨, 그리고 예. 송은 씨가 오늘 모집하는 게임에 오랜만에 하는군요. 참여합니다. 예,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 그러니까 개인 요즘 개인기 많이 하잖아요. 네. 개인기라든지 뭐 그동안 안 보여줬던 거를 예. 뭐 하나씩 보여줘서 우리 섹시걸들이 파트너 선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게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먼저 표영호 씨 안 보여줬던 거 보여줘. 예, 예, 예. 형님 바지 벗어야 되는데. 그거 이상 개인기 없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보통 아, 그렇죠. 들어오신 지 약 한 17분. 야 무서운 관객들이야. 네. 네. 들어오신 지 17분 만에 이렇게 저희 방송 빨리 파악하신 분이 처음이에요. 없어요. 저희가 지향하는 아, 이데아입니다. 네. 또 특이한 게 방청객들이 예. 아주 터프하고 좋아요. 그렇죠. 아, 아, 벗어라 벗어라 외치는 경우는 아니, 그리고 굉장히 예. 굶주린 여성들의 방청객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예. 벗어라가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럼요. 저희가 특별히 선발된 20 5세 미만의 네? 경험 없는 분들. 무슨 경험이냐? 왜냐면 인생 경험. 방청 경험이 네, 없는 분들. 경험. 아, 여기 경험. 처음이에요. 아, 네. 초보자 환영. 예, 네, 초보자 환영입니다. 네. 숙식 제공은 아니죠. 그렇죠. 숙식 제공은 아니죠. 순간 땀 한 방울 주르륵 끓었어요. 네. 와, 난 그거를 데리고 와서 네. 시험해 본 줄 알았어. 그래요. 예. 경험. 우리 그러지 말고. 예. 그러지 말고 다음번에는 전부 다 벗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그렇게? 네, 뭐 막 어차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죠. 예. 저는 지금 벗어도 돼요. 아니, 분위기가 예. 안개범 씨를 이렇게 안개범 씨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삼촌 이렇게 부르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 저 보통 쇼에서는 예. 벗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을 내요, 박수 치고 웃으면서. 네. 근데 우리 쇼는 진짜 벗어야 돼요. 끝을 봐요. 자, 본인의 입으로 내뱉었기 때문에 최소한 음악 주세요, 음악. 잠깐만. 음악도 좀 뭔가 분위기 좀 빵빵 무슨 범인 쫓듯이. 그게 그러면 네. 사건 당일. 표영호 씨는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관계로 그냥 우리 섹시걸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오늘은 안 붙이나요? 아, 뽀뽀. 붙여야죠. 네, 예, 붙여야죠. 자기가 예. 원하시는 곳에 그렇죠. 뽀뽀 받고 싶은 곳에다 붙이세요. 그래요. 하나씩을 드리니까 예. 우리 파트너 기념으로 뽀뽀를 해드려요. 예. 야, 여기는 여기는 너무 지는 게 많으니까. 네, 솔직히 장미아 씨나 전화 네. 별 의미 네. 없고 표영호 씨가 그러게요. 제일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구미가 당기는 코너죠. 당연하죠. 네. 그렇죠. 저희야 뭐. 자, 우리 저 섹시걸 여러분들 지금부터 선택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죠. 이렇게 하죠. 뭐, 그, 어떻게? 제가 붙이기보다 예. 섹시걸이 와서 붙여서 자기가 하기. 아, 그래도 괜찮네요. 원하는 부위에. 그죠, 저는 뭐 제가 선택권이 별로 없으니까. 야, 송은이 씨 예. 특이하지 않습니까? 안경 위에다 붙이는. 그럼요. 저는 일관대입니다. 지난주부터 쭉 이렇게 해왔습니다. 아, 지난번부터. 그래요? 얼마나 웃겨요, 안경 넣고. 자, 그러면은 거. 먼저 장미와. 몇 가지 웃기 싫으시면 제가 갖다 드릴 수도 있어요. 장미화 씨와 오늘 파트너가 되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우리 섹시걸 중에서. 자, 하나, 둘, 장미화 씨입니다. 셋. 하나, 둘, 셋. 아, 예, 네. 우아한 걸. 우아한 걸. 예,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예. 이렇게 파트너가 되시고. 네. 이렇게 커. 그 다음에 표영호 씨. 예. 표영호 씨와 둘, 파트너가 되고 싶다. 하나, 둘, 셋. 예, 나오세요. 예, 예. 마음에 들어요. 예, 새로 오신 우리 좋은 걸. 좋은 걸. 새로 오신 분들이 예. 강세를 보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 예. 그리고 송은희 씨와 예. 파트너가 되겠다. 하나, 자. 둘, 셋. 아, 예. 예. 나오세요. 자, 예. 구관이 명관이다. 무슨 걸이셨죠? 아, 새침한 걸. 새침한 걸. 새침한 걸. 오늘 옷을 참 새침하게 입었어요. 예.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네. 기세. 네. 예. 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네, 센터 맞춥시다. 센터 맞추고. 생방이기 때문에. 생방이기 네. 때문에. 네, 생방이기 때문에. FD 겸 다 해야 돼요. 센터 맞춥시다. 자, 갑니다. 네, 자. 자, 그러면은 파트너 기념 뽀뽀 들어가겠습니다. 네, 점토하겠습니다. 예. 예, 뽀뽀. 자. 예, 예. 아, 그리고 진짜 하네요. 자, 예, 진짜 예. 해드릴 이걸 어떻게 언제 아 이제 장미아 씨부터요. 예, 네. 장미아 씨. 예. 저부터요. 예, 예. 기념 뽀뽀. 예, 해드리고 네. 예. 자, 표호 씨. 저는 우리 좋은 걸 깨서. 예.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어차피 뭐 방송이 많이 망가졌고.
중요합니다. 여기다 계속 입술 자국 내고 해야 되는 건가요? 자, 이거 예. 하겠습니다. 예. 오. 오, 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역시! 야! 아니, 완전히 망가뜨린 거 같아. 다시 한 번! 아. 야, 이렇게 가르니까. 순간 흥분했어요. 오, 야. 수영 씨, 저희가 예. 물론 그런 걸 좋아하긴 합니다만 방송 중에 느끼시면 안 돼요. 자, 아, 그래서 일단 해야 되는 거죠? 네, 가라앉히시고. 네, 네. 네, 아, 이제 얼굴 빨개졌어요. 흥분해가지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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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뽀뽀해 주시고요. 예! 오! 야. 자,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파트너가 나가 됐습니다. 아, 했어요. 예. 했어요. 자, 그럼 1라운드 장미화 씨부터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미화 씨 팀 앉아주세요. 예, 의자 예. 좀 앞으로 올까요? 예. 예. 자, 저희가 다 합니다, MC가. 예. 네. 여기 다 옮기고. 갑니다. 예. 자, 가리지 마세요. 예.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예. 아무 데나 앉으면 되나요? 네, 네. 두 분이 앉아주시고. 네, 자, 먼저. 신발을 벗어주세요. 여기서 네. 발의 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미아 씨는 오른발. 박범수 씨. 예, 상자 가져오십시오. 왼발을 예. 벗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을 가리세요, 그리고. 눈 가리기. 자, 벌칙 연구가 박범수 씨입니다. 장미아 씨 성격 있네. 네, 안 돼, 거꾸로 안 돼, 거꾸로 하고. 그래요?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상관없어, 상관없어. 네. 예. 자, 그러면은. 어이구. 자, 어이구. 뭐, 왜? 왜? 어이구, 야. 어, 왜? 아유, 아유. 야, 이거. 아, 이거 진짜요? 아, 잠깐만. 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잠깐만. 이게 장난감인가 진짜 모르겠어. 하나, 둘, 셋. 자, 근데 이거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아 그동안 저희 바래는 사상 예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강한 것입니다. 강한 것입니다. 아. 예 일단 강하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장미아 씨 네. 신발 벗으셨어요? 네. 예 예. 자 그러면은 발을 이 상자 위에 올려주세요 일단 네. 어디다 상자 위에 네. 올려주세요. 예 자 뭐가 물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아한 걸도 올리세요. 예. 자. 이빨은 다 뺐어요. 여기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안에 넣어주세요. 넣으라고요? 자, 예. 들어갑니다. 별로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성격이 어떤지 모르겠어, 지금. 어우, 야, 정말.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세요. 거긴. 어디에요? 아, 예, 그냥 오늘, 넣으시면 돼요, 푹. 오늘 독하네. 예. 야. 오늘 독하게 가. 어. 아우, 난. 잠깐만요, 발톱박. 이게 발톱박. 어! 오! 오! 참고로요, 전에 김용만 씨는 네. 깐포도 밟고도 문다고 그랬어요. 어, 잠깐만, 얼굴이야. 얼굴이야. 내가 어디까지 놔야 되는 거야? 좀 더. 아니요, 그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릇이에요, 그릇. 그는... 그릇이에요. 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어, 아니야, 이거. 발 뒤꿈치 쪽으로. 뒤꿈치?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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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더워. 자, 지금 일단 발을 약간 올리세요. 아! 아! 거기 발이 그대로 있으세요? 네. 네. 첫 느낌이 지금 어때요, 미아 씨? 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못 느꼈어요. 우아한 거는 지금 어때요? 까끌까끌해요. 같은 거예요, 지금?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어, 야, 야, 자. 두 분이 합의에 자,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30초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만있어 봐, 예. 뭘 발... 어, 시원해, 이거 뭐야? 어머, 이거 뭐야? 어머, 어떡해. 어머, 이게 뭐야? 어떡해. 느끼신 거 그거 맞아요. 악어 아니야, 악어? 아, 악어가... 자, 뭐가 하여튼 살아있는 건데. 자, 한 번 더. 자, 아, 난. 한 번만 더 드리자. 한 번만 살짝 터치할 수 있는. 자, 게. 시간 10초 남았어요. 10초. 10초. 자. 자, 우왕 거리 지금. 와. 대범하네. 대범하시네. 대범해요. 3. 움직이세요. 자, 발 빼세요. 예, 빼세요. 옆에서 나도 못 보겠어. 자, 상의하시고 총에 달려서 상의하세요. 악어. 자, 하나, 둘. 자, 잘 생각하세요. 네. 이 통이 통 크기 될 거니까. 네. 자, 하나,
하나. 감사합니다. 도마뱀. 하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좀 보너스 기회 드릴게요. 그래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야, 야 우리 우아한 걸 정말 겁 없어요. 이놈 성격 뭐, 좋네. 성격 좋아. 온순해요, 어? 뭐 같아요? 조심해, 조심. 도마뱀. 자, 하나, 둘. 정확한 이름이 있어요. 정확한 근데, 이름. 네, 정확한 이름이 있는데 근접해도 어느 정도는 점수에 계산이 됩니다만은. 뭐 도마뱀 종인데. 자, 하나. 카멜레온. 같이 생각하세요. 같이. 자, 카멜레온까지 갔어요. 카멜레온은 너무 비싸서 여기서 섭외 못했을 것 같은데. 도마뱀.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우리 쇼 PD 돈 많아요. 네, 아, 그래요? 네, 돈 많아요. 도마뱀. 자, 하나, 둘, 도마뱀. 셋. 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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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안테 풀고 보세요. 틀렸습니다. 본인 네. 두 분이 그래요? 잘 보세요. 아우 더워. 자 안에 들이다 보세요. 제치고. 살짝 보세요. 어머 이게 뭐야? 이구아나. 이구아나입니다. 이구아나. 정답이 네. 네. 세상에. 거의 80% 아, 네. 맞췄습니다. 예예. 예. 자 어유. 아우. 그동안 이구아나. 우리가 살짝 보여줘요. 발해놈 많이 했었는데 제일 오늘 심했었어요. 야. 장미아 씨, 저 이구아나 저런 거 싫어해요? 저 싫어요. 그래요? 네. 저기요. 저기요. 저는 그냥 진 걸로 할게요. 저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이상한 걸 발로 대고 손을 아니, 대고 아니, 이런 거 그런 거 안 해요. 네. 자, 야. 표독한 도마뱀 있죠? 다음에 시켜 놓고. 아, 지금 성격 있는 거 준비해 놓고. 네. 자, 다음에 네. 표영 씨 앉으세요. 표영 씨 앉으세요. 표영 씨. 나는 좋은 걸로 함께 앉으세요. 예. 네. A가 아니고 우리 이렇게 약해. 군대 갔다 왔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사실? 군대 갔다 왔어요. 방위. 일단 앉아요. 앉으세요. 아니 진짜 난 이거 난 이거 진짜 못하겠어. 앉으세요. 이거 이게... 편집해주세요. 생방송이지만. 나 이거 진짜 못하겠어. 야. 이거 우리 특이하게 오디오만 내달라 그럴까? 아니 이거 그냥 예. 어떻게 다르게 맞추는 저기 빨리 좀 줘봐요. 아유 시끄럽다. 빨리 빨리. 네. 안 돼. 안 돼. 눈 가리세요. 눈 가리세요. 자. 안 돼. 안 돼. 입장. 안 돼. 안 돼. 자. 눈 가려요. 눈 안경 벗으세요, 빨리. 안경 벗어야 됩니다. 안경 벗고 눈 가리세요. 아니, 보면 안 돼요. 아, 나 이거 진짜. 보면 안 돼요. 나는 이거, 이런 거. 눈 가리세요. 네, 뭐야? 이런 거 범죄라고 생각해. 야, 그런 식으로 겁주지 말고. 아니야. 이건 겁 먹어도 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자,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자. 어우 야. 아니, 나 땀났어. 땀났어. 진짜. 아니, 잠깐만. 네. 이거 보고 땀났어. 일로 와 봐. 아니, 잠깐만. 이거 아니, 눈을 가려. 아니, 이거 보험 들어놨어, 이 프로그램? 이거? 네. 네. 솔직히 보험은 없어요. 아니, 보험은 없는데 아무 사고 없었어요. 예. 네. 네, 자. 아, 나는 눈 가리세요. 저희가 네. 좋은 걸도 그거는 말씀해 주고 싶어요. 네. 물진 않아요. 그래요. 일단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성격을 잘 모르겠지만 지금 봐서는 크게 한번 물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닮은 거 있어요. 이 중에서 닮은 거 있냐고요? 닮은 거 있냐? 닮은 사람? 이거하고 닮았던 사람. 닮은 사람. 성격은 닮은 사람이 있어요. 안기범 씨하고 좀 닮았어요. 네. 그렇게 들어와요? 아 빨리 빨리 눈 가리세요. 눈 가리세요. 네. 성격 결백하다고 할까? 그러면 네. 닮았으면 살모사인데. 그리고 태호 씨 네. 다 벗어요. 양말이랑 벗으세요. 네. 예. 양말도 벗어야 돼요? 양말도 벗어요. 예. 아, 나는 진짜 못하겠어 이거. 빨리. 자. 빨리 빨리 해요. 여기 누가 아까 이구아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되니까. 그럼 이구아나는 양반이래. 그건 양반이었어 진짜. 자 양말 벗으세요. 양말, 양말 신발 양말 벗습니다. 자 양말도 벗고. 양말 안 벗을래요. 아니야 벗어야 돼요. 벗으시는 게 안 벗으면 후회.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네. 양말에 눈 그림. 눈꽃 그림 아주 재밌네. 뭐 점자로 돼 있어요 이렇게 덮으세요. 양말 벗으시는 게 나을 텐데. 아동 정말. 아동 양말. 야 양말 싫어 싫어. 양말 아니 아니 양말 벗어. 정말요. 네. 내가 벗겨드릴게. 자, 준비. 아, 나는 진짜 못하겠어. 시작. 자, 통성에 발을 넣어주세요. 네. 자. 야, 우리 아 지금 굉장히... 그럼요. 좋은 거는 지금 발이 들어가고 있어요. 드세요. 아, 나 진짜 못하겠어. 남자가 이상. 쑥 단 거야. 아유, 좀 밀지 좀 놔줘. 쑥 단 거 봐. 밀지 좀 놔. 어떻게 하냐면은 태호 씨 방법이 있어요. 일단 뭐. 일단 그 여기 위에 있다가 네. 발 한번 쑥 넣었다가 딱 꺼내는 거예요. 첫 느낌을 보세요. 네. 저 밑에까지 쑥 들어갔다 오세요. 자,
아, 왜 이런 걸 만들었지? 자. 어휴, 나는. 나 벌칙이 뭐야? 그거 받을게. 벌칙이 이구아나랑 놀길 수도 있어요. 이게 나요. 제가 보기에 이게 낫다고. 그래요. 이게 나요. 네. 자. 아, 이거 진짜 근데 불안하다, 난 이거. 첨벙첨벙거려요. 야, 근데. 첨벙첨벙 돼? 네. 그러면 저거야. 살모사. 무슨 살모사가 물살이에요? 첨벙첨벙 돼? 자, 들어가세요. 팔 없어요. 정답! 뭔데? 정답! 늦지도 않고 무슨. 아니, 정답. 거북이. 아, 우리 그렇게 인생 안 살아요. 예. 그리고. 저기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이게 지금 너무 올라와 있는 것 같아. 아니, 안 보여. 내가 네. 뭐 늦지도 않았는데. 네, 한번 넣어보세요. 자, 넣어보세요. 자, 일단 그러면. 저도 넣었잖아요. 저희 오도 하지 마. 겁먹으니까. 그래요. 오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냥 지켜보자. 우리가 나는 진짜 이런 거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이게 진짜. 자, 배용호 씨 용기를 가지고 한 번 예 쭉 들어갔다 오세요. 쭉 들어갔다 오시면 아무 일도 없어요. 장담하건대. 네 나를 믿지. 나 못 믿어. 김영만 씨 못 믿겠어. 나를 못 믿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아무 이상 없어요. 자, 쭉 들어갔다 와요. 자. 나는. 자, 지금 그냥... 좋은 걸 들어갔어요. 네. 예, 파리. 예. 냄새로 알 것 같아요. 예, 어떤 거요? 비린내 나는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오, 이야. 예리하다. 오, 이야. 생각이 편하네. 그러면 생선. 붕어? 이걸 북극에서 갖고 왔나? 예, 예리하네요. 생선류야? 참치 이런 거요? 청동거리고 비린내 나니까 생선 종류 아니에요? 자, 회호 씨. 참치 이런 걸로 해야 돼요. 아, 야, 표영호 씨는 발을 아예 못 넣네, 지금. 참치 이런 거 해. 두 분 대화하시는 걸 잘 기억하셨다가 이게 뭔지 알고 나서 다시 되돌리면 굉장히 두 분이 웃을 수도 있어요. 참치, 자, 참치. 지금. 들어갔다 왔어요. 예. 느낌이 어때요? 무슨 새끼 미꾸라지 같은 거 아니에요? 새끼 미꾸라지 같은 거. 아, 됐어. 그러면.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이. 그러면 꼼장어. 네. 꼼장어? 꼼장어로 해, 그냥. 표영아 씨, 그럼 한 번만 갔다 와. 아, 싫어. 느낌이 딱 한 번만 갔다 와. 우리는 이렇게 기로 알아, 기로. 그러면은 네. 손으로 만져봐. 손으로. 손으로. 아, 더 무섭지. 물진 않아. 정말 안 물어요. 손으로만 느껴봐요, 그러니까. 네. 특별히 오늘 한 번도 안 넣기 때문에 제가. 정말 저희가 특별히. 표영아 씨는 진짜 특별 대여준 거예요. 손에 눈 할게. 손에 눈, 예. 아우, 진짜. 무슨 주영훈 씨도 아니고 정말 좀 넣어봐요 어떻게든. 진짜 넣어봐요 진짜. 괜찮다니까. 그 대신 조심하는 게 좋아요. 자 넣어보세요. 넣어보세요. 꼼장어. 손 아니 손 넣어봐요. 손 넣어야죠. 자 배우 씨 들어갑니다. 넣어라. 예. 넣어라. 자 이거 무는 거야 안 무는 거야?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정말 안 물어요. 진짜 안 물어요. 아까는 이구아나였고 지금은 느바. 지금 쇼 무지하게 늘어지고 있어. 네. 어우 지루야 빨리. 자, 한 번 드세요. 맞출게요. 아니 한번 들어갔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갔다 와요. 진짜. 예. 안 되겠어. 너무 그래요. 알았어. 네. 자 그러면 두 분이서 하나 한번 네. 드세요. 뭐 한 번 드세요. 아직 드시지 마시고. 뭐. 자 하나. 둘. 참치. 하나. 둘. 셋. 정답은. 정답은 새끼 미꾸라지요. 새끼 미꾸라지. 예, 자 안대 풀고 보세요. 보세요, 뭔지 보세요. 우리 방청객들이 어유를 하겠습니다. 야유를 지나친 어유, 얼음물. 아, 초반에 얼음물. 장미화 씨한테 이 사람아. 아이고. 자, 여기서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팀. 송은이 씨 팀 갑니다. 예. 야, 처음에 장훈 씨 근데 너무 쌩굴했어. 아까 이구하나 보고 하려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럼요. 맞아요. 못해요. 아 그거 보고 어떡해. 저도 나는 깐포도 하나 갖고. 그럼요. 깐포도가 문다 그랬다니까요. 모두 방정 갔다 왔어. 그리고 깐포도가 물은 것 같아 나 진짜 그때 막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예. 야, 얼음물이라고 자, 미리 얘기해 줬으면 푹 담그. 지금 80% 틀렸고 네. 뭐. 아니 80% 맞췄죠. 맞췄고. 네. 여기 0%. 아 진짜 여기 어렵다. 자, 세 번째 상자. 송은이 씨 벌써 이만한 자세 봐요. 그래요. 네. 아유 방송 좋아요. 한두 번 하나요? 자 상자 들어오세요. 자 안 되겠습니다. 안 돼. 안 돼 하세요. 네. 자 야, 남들 하는 거 보는 라이브 섹시쇼의 베테랑 네. 송은이. 그럼요. 자 들어왔습니다. 상자가. 뭘까요? 어이구. 오! 어이구. 오! 오 이거 난 놀랐어 진짜. 근데 솔직히 이런 거는 너무
무서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께 공개해 드릴게요. 자, 열어 주세요. 아, 이거는 물지도 몰라. 자, 지금부터 작가 불러요, 작가. 발을 어떻게 이런 거를. 아, 이건 위험해, 물지도 몰라. 발을 올려주세요. 아, 물지는 잘 않아요. 물지는 않는데. 안 무는 거죠? 예, 예.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놨는데. 어떻게 이빨을 다 빼놨나요? 혹시 몰라요. 혹시는 네. 몰라요. 아니, 자, 이건. 발을. 자,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아우. 자. 자, 잠깐만. 자, 일단 잠깐 들어갔다 나온 새침한 걸 직업을 하고 있어요. 어때요? 뭐예요? 빌라야. 안 돼. 이거 위험해, 이거는. 이거는 어? 정말.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이거. 잠깐만. 못해, 왜? 이거 위험해. 위험해. 자, 이거는, 태연아, 이거는 너무 위험하니까. 예. 네. 이거를? 나 이거 할 때만 보면은. 정은 씨 너무 귀엽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뭐 호 네. 이런 거는 좀 이해하겠는데 표영호 씨는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전편에 자기가 알았어. 자, 발 넣어주세요. 이거는 자 위험하다. 뭐 어떻게? 내가 이건 되게 커요. 커요. 커요? 크긴 커요. 이거는 물려면 발을 다 물어. 발을 확 물어버려 이거 진짜로. 되게 높아요. 예. 높아? 크고 높아. 자, 성은지 씨가 한번 다녀오세요. 아니 조금밖에 안 넣었는데도 딱 닿아요. 오케이. 자, 성은지 씨 발 들어갑니다. 아니 지금 목도리로 발을 감싸고 사람이 말이야. 발 뒤꿈치가 닿는데요. 자, 네. 걱정 마세요. 정말 모르겠어요. 예,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저 지금 첫 느낌이 어때요? 아 모르겠다니까요. 몰라요. 세치만 걸은. 모르겠어요. 무조건 크다는 것만 알겠죠. 안돼. 네, 자, 나 안돼 위험해하지 마. 자 들어가세요. 어머, 들어가세요. 움직여. 꿈틀. 아 뭐야. 자 빨리 하세요. 시간 너무 긴다. 빨리 넣어. 자, 지금부터 30초 들어갑니다. 자. 이거요, 잠깐만, 김용만 씨. 네. 방송 사고 날지 몰라요. 이거 물려가지고. 움직이라 봐요. 방금 왔어요? 성격 있네, 이놈이 이거. 자, 성격 있어. 그러면은 안개범 씨가 손을 넣어서 네. 직접 잡아줘요. 알았어요. 왜냐면 안 돼. 네, 위험해, 진짜. 이놈. 머리 쪽을 지금 잡고 있어요. 안개범 씨가 잡고 있으니까. 진짜요? 네. 잡고 있으니까 자 들어가세요. 빨리. 장미화 씨가 소리 지르는 건 진짜거든요. 빨리. 제가 장미화 씨 아는데. 빨리. 얘 잡고 있다니까. 뭐가? 이렇게 제 발바닥을 이렇게 샥. 긁었어. 혀로. 긁었죠? 혀로. 아, 혀는 아니었던 거 같아. 자, 표현 씨 말은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마요, 저 사람. 소리지. 야, 가만있어. 이놈이. 올라려? 이게 뭐지? 이놈이 날뛰는 이놈이? 야, 빨리. 자,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할 기회 드릴게. 자, 지금 왜냐면 아무것도 몰라. 자, 안경 씨 이제 놔두세요. 이제 놔두세요. 여기 계세요? 네. 근데요, 살아있어요? 에? 살아있어요? 아니, 움직이지 않았고, 이놈이. 됐어요, 자. 움직이는 것 같긴 해요. 자, 하세요, 이제. 네. 아, 이때 송은이 씨 콧구멍 봐. 어휴. 어머, 미쳤어. 뭐야? 즐겨 이 사람은. 새침한 걸. 어휴. 왜 이렇게 포악해졌어, 갑자기? 아니, 그래도 안 만져봤으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야, 이번엔 자세 좋아요. 예. 토끼 아니에요, 토끼. 자, 은희 씨도. 토끼. 안 돼. 지금 누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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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지금 옆으로 아까 맞아가지고 누웠어 이거. 한 대 맞아서 제대로 맞았어 한 대를. 야 카운터 블로우를 맞고 나 이 언니 무서워. 다운됐네 지금. 야 일어나려는 애를 또 한 대 쳐가지고 잠 재웠네 잠 재웠어. 자,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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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자 과연 뭘까요? 상의하세요. 야 이 언니 대단하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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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만. 이거 움직이는데. 자 빼세요 빼세요. 이제 그만. 힘이 좋은 걸로 봐서. 아 네. 참고로 네. 아까 막 푸닥푸닥거리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안 움직여요? 푸닥푸닥거리면 네. 날개가 있어요? 안 움직이는데 푸닥푸닥은 안경수가 좀 도와줬어요. 자 여기까지 힌트 드립니다. 자 뭐예요? 나는 토끼 같아요. 아까 토끼. 내 발에서 친 게 토끼 귀 같거든요. 토끼 귀. 예, 예. 아니 뾰족한 거 뾰족한 그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뾰족한 거요? 토끼가 뿔 달렸나 보지. 엉덩이였어? 아까 이거 엉덩이에 뿔 난 거야? 자 뭐지? 상의하세요. 한 번만 더 만져봐도 돼요? 빨리! 이번엔 예. 정말 자신 있게 만질게. 오케이 알았어. 오, 야. 자. 진짜 대단하다. 쨍쨍쨍쨍쨍쨍. 안 돼 이건 유연아 자꾸 구구구니까 해준 거야 우리가. 정말 이거는 위험해 안 돼. 아! 잠깐! 안 돼. 아! 이거다! 서로 발길이 어 어떻게 해. 오! 이 언니! 오! 어떻게 해. 뭐야? 어머 저거를 얘 죽여 아니고. 아 죽이네 얘를. 이거 제가 만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니에요. 그, 어머 이 언니 봐. 이거 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에이 이거 구두 같은 거 아니야? 아 그게 구두를 신었어요. 아 이거 뭐야? 야 그만 잠깐만 그만 됐어. 안 돼. 자 정답 맞추세요. 자 하나. 창희야. 털이 있어요? 자 하나. 털 구두인가 보다. 아 뭐? 마네킹 다리에 구두 신고 온 거 아니야? 자 마지막. 자 하나. 둘. 아니 막. 셋. 자 뭐 정답. 새 같은 거. 새 같은 거. 하나. 둘. 아 박제. 새 박제인가 보다. 새. 빨리 대답해요. 자 하나. 박제예요. 박수를 외쳐. 제가 만진 부분이 안 돼 풀어요. 예. 그 박제 그 나무 있는 부분. 아, 알았어 안 돼 풀어요. 예. 자 정말 놀랬기 때문에 용서해 줄게요. 꽁 박제. 꽁 박제. 예, 우리 새치만거리 활약이 좋았어요. 이 사람은 지금 밑 받침이잖아요. 그걸 만지고 구두라고. 했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송은이 씨 팀은 제가 맞힌 거로 하고 표영호 씨 어디 화장실 갔어요? 표영호 씨 좀 이따가 벌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발을 안 넣었기 때문에 표영호 씨는 강력한 벌칙을 저는 벌칙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자 광고 후에 벌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네. 어떤 벌칙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셨는지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어디 보자. 아, 벌칙이 송은이가 나왔네요. 뭐야? 이거 뭐야? 송은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이게 원하는 대로 송은이 씨에게 벌칙을 이거를 전문 용어로 방송 사고라고 하는 아니에요. 예. 네티즌들이 네티즌 이 방송을 알았어요. 보시는 분들이 표영호 씨가 벌칙 받는 거잖아요. 네. 송은이라는 벌칙은 제가 표영호 씨를 보고 있는 거. 벌칙 아닌가요? 이거 이상 벌칙이 없죠? 예. 심한 벌칙. 왜냐하면 그건 서로가 벌칙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됩니다. 자, 벌칙 보이자, 다시 좀 띄워주십시오. 예. 벌칙, 예, 보여주세요. 오빠 달려. 자, 오빠 달려. 오빠 달려. 오빠 달려. 자,
이게 나왔었나요, 오빠 달리고? 아니요,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거예요. 처음 나왔어요. 어디를 달려요? 어떤 건지 모릅니다. 자, 네. 그러면 배영원 씨하고 나도 너 사랑해. 그거야. 네. 배영원 씨하고 좋은 거리인데 네. 두 분이 그럼 지금부터 벌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벌칙 연구가 박범수 씨. 예. 박범수입니다. 예. 예, 오늘 표영원 씨 나오셔갖고 예. 발도 못 넣으시고 예. 예, 오늘 당하셨는데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아, 전 이거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이거 좋아하세요? 잠시 후에도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 예. 자, 이거 타고 이렇게 계속 도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몰라요, 저도 지금. 이분이 연구라는 분이에요. 많이 알고. 요리 연구가 뭐 각종 연구가 있잖아요. 그거랑 벌칙이 아닌 벌칙 것 같은데. 연구. 예, 그러면 그건 그죠? 게임이 되겠죠. 그렇죠. 예. 예. 자, 일단 저 예. 신발을 신어주세요. 야, 오늘 여러 번 벗네요. 예. 네. 신발. 조심하세요. 이 안에 아구가 들어있어요. 정말. 아이고. 상당히 소심하시군요. 아까 이구 하나가 반만 나가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진짜로. 아주 정확하세요. 네. 아까 내가 밟을 때 이만했거든? 네. 나가는 거 보니까 요만하게 나가더라고. 네. 아우, 정말. 어이구, 아이고. 이게. 이거 어떻게? 알았어. 알았어. 이거는 지금 방금 여러분, 예, 이거는 전문적인 영어로 소품 사고입니다. 네. 소품 사고. 신발을 신어주시고요. 자, 예, 신어주시고. 예, 신어주세요. 이걸 잘 신어야 돼요. 잘못하면 예, 발목 다칠 수가 있으니까. 예. 일단은 두 분은 예, 이거를 좀 신으시고요. 예, 예. 그리고 도우미가 두 분이 필요하세요. 아, 도우미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도우미는 저희 안개범 씨 한 분 하고요. 예,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데? 예, 이거 거기서 아니 그 보시면 여기 앉아. 예, 여기 앉아서 신으세요. 그래요, 네. 네. 앉아야 돼. 자, 지금 생방송 중에 아, 예. 신발 신는 안개범 씨와 제가 오늘 예. 이제 12시 19분 38초를 지났습니다. 벌칙을 예. 직접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신발을 아직 못 신으셨나요? 네. 예. 아니 벌칙 하는 사람이 신발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래요, 예. 저쪽 것도 신발. 아, 참고로 표영호 씨 참 부실합니다. 뭘 해도 좀 부실한 친구입니다. 아니 참고로 오늘 예. 벌칙 연구가 의상에 대해서 한마디 해줘. 아주 게으르기까지 해요. 두 달 반 만에. 예. 네. 안개범 씨랑 같이 어울려 다니시는. 그래요. 아, 우리는 진짜 네. 박수를 쳐줘야 될 게 의상을 아래 위 전부 돼서 80만 원짜리 맞췄어요. 진짜로. 아, 이게 80만 원짜리예요? 특히 네. 여기를 주목해 주세요. 이게 사실은 좀 민망한 거지만 앞에 지퍼가 없는 이 지퍼가 없고 이 허리가 야. 야. 허리 V자로 파인 V자로 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안 신고? 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계속 부실합니다. 저 사람 여기 말이죠. 게스트 불러놓고 밀어 제스트 예? 야 여기 나는 무슨 배상용신 줄 알아? 치니까 넘어지네 그냥. 야 여기 게스트 이런 식입니까? 아 그럼요. 야. 이 코너에서는 네. 이분이 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누구도 말리지 못합니다. 아유 이분 참 오늘 이거 잘하면 신발 신다 끝나겠죠? 무슨 지인의 신발 신는 쇼도 아니고. 예. 아니 신발 아니 어떻게 신었길래 이렇게 되지? 아 잠깐만. 아, 예. 이거요. 예. 스키 부츠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아, 또 스키 하면 또 안개범 씨가. 그렇죠. 우리 안개범 예. 씨가 아무래도 맞는 예. 스펀지맨이니까. 아... 스펀지맨이요? 뭔 스펀지맨? 알아들으세요. 예. 잠깐만. 잠깐만. 예. 모든 걸 자, 우리 됐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넣었죠? 네. 예, 신고. 예, 다시 넣었어요. 자, 예. 이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자, 일단은 예, 제 손을 잡으시고 한 분, 예, 안개범 씨 잡고서 예. 이쪽으로 와주세요. 예. 아유, 고맙죠. 예. 자, 김영원 씨 좀 잡아주세요. 예, 제가 잡아줄게요. 잡아주시고 저희 안대 좀 주세요. 예. 가운데 거 치우고요. 예. 예. 아유, 오늘 이게 상당히 예. 번거롭네요. 아우, 진짜. 뭐 신발이 끌려다니고. 자, 여기 일단 앉으세요, 편안하게. 예. 자, 앉으세요. 예. 원래 사형 집행할 때는 좀 편안하게 예. 쉴 예. 틈을 드리거든요. 예. 일단 앉아 계시고. 자, 안대 주세요. 이것도 안대. 안대를 끼고. 예. 아, 여기 아예 눈을 가리우셔가지고. 아, 그렇죠. 저희 세상에 못 볼 게 많이 있기 예. 때문에 안 보고 하시는 게. 예, 일단은. 아, 우리 표효 씨 먼저 네. 안대를 하십시오. 안경을 벗으시고요. 아니, 궁금한 게 있는데 이분은 왜 이런 거 연구합니까? 아, 저 직업이에요. 이걸로 먹고 삽니다. 아. 네. 제 의상이 네. 아, 안경을 벗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의상이 라이브 섹시 쇼에 이기 때문에 섹시하고 네. 좀 티를 네. 패셔너블한 네. 네.
그럼 일단 자, 안대로 눈 가려주시고요. 다 됐습니다. 일단 네. 표용호 씨부터 일어나십니다. 좋은 거는 일어나시고 만나가지고 뒤로 돕니다. 네. 자, 안개범 씨 어디 가 있어요? 예. 와주세요. 예. 자, 이 게임은요. 네. 네. 자, 여기서 우리 좋은 거리 오빠 달려! 그러면은 예. 안개범 씨와 제가 뒤로 손을 잡고 당겨서 저기 보이는 풍선에 해태기를 칩니다. 해태기를 쳐서 풍선을 터뜨리는? 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예. 혹시 넘어질 때 머리 같은 거 깨질 일은 없죠? 아유. 네. 절대 없습니다. 그럼요. 참고로 저희 일단... 방송은 보험을 안 들었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예, 오른쪽으로 알았어요, 두 번째 구멍 봐주세요. 오른쪽으로 두 번째. 하나, 둘. 자, 우리 좋은 걸 발을 11자로 놔주셔야 돼. 11자로 놔야지. 딴 데로 가면 그렇죠. 머리가 깨질 수가 있어요. 예. 자, 오빠 달려를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오빠 달려! 때까지 해야 돼. 자, 다시 갑니다. 아, 다 터질 때까지 해요? 다 터질 때까지요? 아, 다 터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 일단 다 터질 때까지 해야 돼요? 예, 예. 예. 아까 자, 다시 한 번. 네, 다시 한 번. 오빠 달려라 외쳐주세요. 오빠 달려! 자, 하나, 둘, 셋! 오빠 달려! 잠깐만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터졌어요. 예, 다 터졌어요. 일단 이분은 다 하셨고요. 예. 제가 이번에는 저희 좋은 걸 드립니다. 제가 또 이렇게 갑니까? 예, 아니요. 예. 다 하셨고. 여기 사람 부를 게 만신창이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예. 여동생 달려 외치면 되겠네요. 앉아요, 앉아요. 뒤로. 아, 여기 이제. 예. 이번에는 여기 사람 불러 이런 식으로. 쉬어. 저 뭐 게스트 나오라 해서 양보해 주셨어요. 아니죠. 흥분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나는. 아, 저희 작가진이 전화 안 했습니까? 예. 원래 추리닝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 모르셨어요? 아, 양복 입고 나왔는데 이제 양복 막 전화 버리고.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사랑해요. 야, 이거 같은 양복인데. 예. 언니 달려. 예. 언니 달려. 자, 언니 자, 달려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기야 달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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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으로 더 가야 돼요. 이쪽으로. 예. 아.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언니 달려! 두 개 남았습니다. 두 개 남았어요. 예. 마시고. 자, 이거 좀 앞으로. 자, 언니 한 번 더 달려줘. 치마를 입었는데 근육이 안 보이죠? 네, 잘 보세요. 자, 다시 갑니다. 뭘 잘 봐요? 아니,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언니. 자, 수고하셨어요. 예. 네, 지금까지 오늘의 벌칙 아.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아, 오빠 달려가 이런 거였군요. 네. 예. 아, 너무 좋아요. 아, 예. 그래요. 여태까지 벌칙 한 중에 제일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래요, 예. 아, 이거 신고 보니까 키가 비슷하네, 그죠? 그래요. 예. 아, 평호 씨는 양복을 깨끗하게 입고 나와가지고. 깨끗하게 입고 나와가지고. 예. 아, 예. 참 오늘 여러 모습 예. 보여주네요. 좀... 이거 좀 벗어도 되겠죠? 아, 벗어도 돼요. 네. 예, 예. 자, 네. 아, 그리고, 네. 다음 코너가 비그라 토크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네. 주제 토크 주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1번이 사춘기고요. 2번이 스토커. 스토커. 3번이 변태. 변태, 맞죠? 예. 4번이 자유주제입니다. 자유주제는 뭐죠? 예, 뭐, 그냥 별 아이템도 없고 하니까 그냥 갖다 넣은 거예요. 아, 그냥 예. 우리가 정해서 하는 거죠? 지금 네. 보기에 3번이 좀 유력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우리 예상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생활은 이젠 너무 지겹다.
헛된 꿈을 쫓아 달려온 시간 속에 껍데기뿐인 내가 있었다. 야! 야, 코미디 TV 녹화 나갔냐? 아, 맞아! 이놈의 척가! 이제 시간 내가 코미디 TV 녹화 해놓으라고 했지! 코미디 TV! 이젠 다시 시작하고 싶다. 코미디 TV!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라이브 섹시쇼. 네. 아, 비위그라 토크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원래 워낙 두 분 다 재담꾼이시기 아, 때문에 네. 아, 이 코너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자,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게스트 팀과 MC 팀 이렇게 나뉘었는데 네. 아, 잘 보시고 썰렁한 팀을 클릭해 주시면 그 팀이 나중에 비위가 상한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비위는 상하나 몸에는 좋기 건강엔 좋은 네, 그런 음식. 여기는 보험도 안 들어져 있고. 네. 비상한 음식 주고. 근데 사실 두 분은 네.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왜요? 왜냐면 오신 게스트분들이 네. 한 시간 반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막 해요. 그럼요. 시키는 건 다 해요. 네. 담그람 담그고 얘기 하라면 하고 음식 먹으라 먹고 다 하고 네. 분장실 가서 아 뭐 이래 이렇게 뒤늦게 그럼요. 뒤늦게 이제 유식한 말로 컴플레인을 하시는데 네. 두 분은 이제 빨리 눈치가 빠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동안에 보험을 물어본 게스트는 하나도 없었어요. 네, 처음에는. 다들 그냥 스쳐 지나가고. 네. 아, 게스트, 뭐 보험 네. 물어본 게스트가 우리밖에 없다는 게 아니고요. 네. 게스트 불러가지고 이렇게 패딩 치는 거는 없어요. 다른 아, 게스트분들은 패딩이 지금 패딩 예. 처진 대로 누웠다 가고 그러는데 두 분은 좀 예. 아니 우리도 그렇게 뇌가 없고 싶어요. 그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경우를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예, 참 경우 없는 쇼입니다. 네. 예, 아시면 됩니다. 야. 자 먼저 토크 주제를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주제입니까? 토크 주제 주세요.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또? 네. 오 자유 주제야. 자유 주제. 예. 네. 자유 주제. 자유 주제. 그냥 두런두런 얘기하면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살아왔던 거 얘기하고 재밌었던 뭐 이런 얘기. 거 얘기하면 되네요. 아, 오늘은 오히려 그대로. 유의할 수가 있는 게 예. 저희가 또 주제 얽매이다 보면 또 그것만 생각해 되니까 맞아요. 오늘 오히려 그냥 아 이거 뭐 주제. 제가 통신에서 네. 본 재밌는 얘긴데요. 뭐 이거 퍼온 걸 얘기하듯이 그렇죠. 이렇게 막 프리하게 그렇죠. 얘기해도 되니까. 좋죠. 자유 주제. 예예. 예. 예. 주제가 자유죠. 그렇죠. 그렇죠. 자유. 네? 이게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비상한 걸 먹게 돼요. 몸엔 좋지만. 잠깐만 어디가 한 팀이고 어디가 한 팀인데요. 이렇게 한 팀. 보통 테이블별로 한 팀을 네. 하죠. 네 이상이 맞나 봐. 이제 팀 동계를. 이렇게 한 팀이고. 이게 한 팀이고. 네. 아. 그래요. 예. 야 저기 우리 뭐 그러면 성훈이 씨 얘기한 대로 예. 최신 유행하는 얘기들이 난 그런 걸 몰라요 잘. 저 얼마 전에 본 거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얘기해볼까요? 예. 제목이 리베라메예요. 근데 영화 보셨죠 리베라메? 예. 최민수 씨 나오고 유지태 씨, 예. 박상면 씨 예. 나오는 거. 근데 예. 제목이 이제 리베라메인데 배가 하나 있었어요. 먹는 배가. 예. 근데 최민수 씨가 너무 배가 고파갖고 그 배를 먹으려고 딱 그때 예. 유지태 씨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선배님 그거 제 배인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 그치만 내가 배가 고파서 좀 먹으려고 한다. 딱 먹으려고 딱 하니까 박상면 씨가 이번에 이쪽에서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선배님 그거 제 배예요. 이렇게 막 따진 거예요. 네. 최민수 씨가 유지태 씨를 막 째려보면서 니 배라네. 저는 또 말 되네요. 정말. 저는 장미아 씨를 믿어요. 네. 네. 우리 이겼다. 그래. 저는 이제 최근에 본 건 아니고 좀 됐는데 네. 네. 이런 엽기적인 네. 어떤 글을 봤어요. 네. 그 저희 용산에 가면은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미군 그렇죠. 지대가 있잖아요. 네. 거기를 지나가던 한 취객이 칠랄레 팔랄레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네. 취해서. 칠랄레 팔랄레? 거기서 이제 보초를 서던 미군 병사가 Don't know! Push your hands up! 네? 네. 취한 사람 들리겠어요? What's your name?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취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화가 난 거예요. 네. What's your name? 화가 난 거예요. 뭐라고 하니까 또 화가 났어요. Last chance. What's your name? 또 뭐라 그랬는데? 두두두두두두.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네. 수사기관에서 와서 네. 그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신분을 조사를 한 거예요. 네. 주민등록증에 성명. 박규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뭘. 완전해. 박규. 아 근데 이건 우리 팀이지만 냉정하게 네. 이거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먹어요. 그렇죠. 왜요? 너무 아니, 무거웠어. 너무 옛날 거야. 이거. 그죠. 너무 무거웠죠. 아 이게 옛날 거예요? 옛날 거예요? 네, 너무 옛날 거. 나는 아니, 이 옛날 거를 나는 몰랐네. 나도 몰랐는데. 나는 이 옛날 나는 그래서 지금 누구 편 드는 거야? 이걸 어디서 써먹어야지 이랬는데. 나 이게 옛날 거예요? 아니, 최신 옛날 버전인 줄 알고 딴 데 가면 얘기해 주려고 했어 진짜. 참, 그래요. 우리 저 뒤에 있는 섹시걸들도 아는 재밌는 얘기 있으면 바로 해요. 예, 예. 서슴하라고. 같이 그냥 동참합시다. 여기 뭐 할 얘기 있나 봐. 예. 아니 날씬한 걸 뭐. 저는요 예. 이제 토크 주제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변태가 될 줄 알고. 자유주제니까 상관없어. 오늘 자유주제니까. 그 변태에 관해서 얘기하셔도 돼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네. 야, 나름대로 준비했구나. 네. 또 눈치 빠르게 한다고 준비했는데요. 이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네. 아, 초등학교 3학년 때 변태를 경험하셨구나. 아, 그때는 몰랐죠. 그게 변태였는지. 근데 생일 초대를 받아서 네. 놀이터에 딱 갔거든요. 네. 근데 애들이 막 열심히 놀고 있는데 네. 거기 왜 뭐 집같이 생긴 네. 놀이터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네.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그 빼꼼히 저희를 쳐다보는 거야. 네. 그래서 저희는 그네를 타고 막 열심히 놀았거든요. 네. 그 아저씨 갑자기 딱 옷을 벗는 거야. 네. 그래서 어머 저 아저씨가 혹시 노상방뇨를 하고 계신가. 근데 저희는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네. 잘 모르니까는.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계속 쳐다보니까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막 도망가갖고 집에 딱 가서 아빠한테 네.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아빠가 바로 화를 내면서 그런 놀이터를 왜 가냐고. 근데 놀 때가 애들은 놀이터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저도 이해가. 그쵸. 애들이 놀이터 간 걸 갖고.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때 아빠가 변태라고요? 아니. 여기 안개봉 씨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먹어요. 아. 네. 네. 그동안 네. 많이 드시지 않았나요? 그쪽 저희 네. 좀 먹을 만큼 먹었죠. 사실. 안 끝났는데요? 그래가지고. 네, 그랬는데 네.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 얘기를 저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는데 아빠가 네. 무릎 꿇고 손들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저는 이유도 모르고 무릎 꿇고 손들고 있었는데 네. 나중에 커가지고 알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게 무엇인가. 아오. 아 그게 변태다. 그분이 아빠였구나. 아? 저희 아빠 보고 계세요. 개봉. 우리는 자제. 안개봉 씨가 요새 몸이 안 좋다 그러더니. 네.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근데요. 송은이 씨 그거 목 조르려고 들은 거 아니었어요? 목도리? 아, 이거요? 네. 아, 이렇게요? 네. 제발 들라죠. 그러니까. 아, 그 아까 그 변태 얘기가 나서 이제 네. 항상 그 여고 주변에는 있어요. 맞아, 있어요. 그래요? 네. 인상착의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다들 어떤데? 이런 첫 번째! 네. 베이지색 바바리 코트를 입어요. 베이지색 그만. 네. 귀여운 씨. 베이지색 바바리. 두 번째. 비 오는 날 나타나요. 네,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나타나요. 그래요? 네. 가끔 학교 뒷산에서 소리 지르고. 맞아. 그것도 네. 이렇게 바바리 코트를 이렇게 여미잖아요. 네. 이렇게 여미고 있다가 꼭 특징이야. 네. 그래서 그 여고생들이 그 한참 그 호기심 많나요? 처음엔 저게 뭐지? 네. 하다가 비만 오면 이제 창가에서 기다려요. 처음엔 뭐야? 야 너 봤니? 못 봤어. 막 이러고. 그러다가 나중엔 비만 오면 야 성환이 오빠다. 맞아. 기다려. 근데 저희 학교 앞에 네. 저희 학교 옆에 정말 특이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병이잖아요. 병이죠. 근데 이제 도착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네. 정말 특이한 분은 되게 일반적인 경우는 바바리 코트를 살짝 보여주기만 하거든요. 네. 아! 이러고. 그 우리가 반응을 보면 어머! 이러면은 흐뭇해하고. 맞아. 근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네. 한 번은 방과 후에 막 교문 나갔는데 애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소리가 막 난 거예요. 뭐야? 근데 비도 안 오는 날이었어요. 이상하다고 가봤더니 세상에. 바바리 코트 입긴 입었어요. 정말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다니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왜 지하철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바구니를 들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네. 그처럼 바구니를 들고 다니세요. 왜 바구니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죠. 아, 저분은 병은 아니다. 돈벌이라고 해서 길거리 나오셨구나. 그러니까 거기다 이렇게 뭐 우리는 거기 동전이 몇 개도 들어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재밌게 보신 분들은 몇 푼 넣어주세요 이런지. 아, 바바리를 입고 속에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네. 보통 그 남자들 바바리 입으면 딱 그 바람 쫙 낙엽 떨어질 때 쫙 찍히고 하잖아요. 그분도 무의식 중에 그러면은 모습이 가관이겠네요. 그죠? 아, 강하게 남았죠. 아우. 네. 저는 이 쇼가 변태인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막 다들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다들 즐거워하고. 이거 아, 근데 막, 와 이거 한번 하니까 막 다들 좋아가지고. 왜냐면 다들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래요? 진짜? 여보 여겨주면 정말 있어요. 많구나. 그게 남학교에 갔으면 그 사람이 맞아 죽었지. 그렇네. 그러니까 남학교를 못 가니까 김용만 씨나 안개범 씨나 표용호 씨를 못 본 거예요. 아니. 저는 봤어요, 저도. 저희도 봤어요. 여자 변태 있어요. 네. 그래. 여자 변태가 그 롱 코트를 입고 야 나온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걸어가요. 이제 이렇게 흔들면 그 걸어가는 거야. 그리고 저거 마주치고 이제 제가 저기 걸어오는데 그래서 여자가 좀 눈빛이 이상해. 그래서 눈빛이 이상하길래 아, 술 먹었나? 아 여자도 술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 가는데 오더니 이제 제가 이쪽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쪽 옷을 싹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가다가 잘못 봤나? 딱 돌아보니까 여자가 내가 도는 걸 딱 느꼈는지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대학로에 대학로. 그래서 내가 딱 보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딱 하더니 뒤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더니 이렇게 하고 갈 길 가는 거야 이렇게 하고. 대학로 전철역에서. 야, 그게 언제? 그거 최근이세요? 요즘도 그래요? 그게 최근이 언제예요? 아니, 최근이 아니고 그게 저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니까 한 3년 전, 3년 전 됐죠. 아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겪은 노인데요? 대학교 1학년 때. 야, 평화 씨 대학교 1학년 때는 85년도에 86년도. 6년도에 86학번이니까요. 예. 아. 아니, 그래 가지고 그런 변태를 받고 또 변태 또 있잖아요. 뭐요? 지하철,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지하철을 타고 다녔는데 그 매 시간에 거기서 만나요. 그 맨날 그 자기가 타면 그 자리에 맨날 극한이에요. 그 시간에 타면. 그러니까 그 학생이 항상 그 자리를 타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앉아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거 습관인가 보다. 그래서 어느 날 치마를 입고 있고 또 다리를 벌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계속 그런 식이죠. 그래서 아 이제 앞에 쓰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돌아서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쓱 앞에서 또 서요. 취미생활인 거야. 그리고 못 본 척하고 이제 책이나 뭐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렇게 누워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왜 내 주변에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 근데 나는 그거를 지금도 지금도 이해를 못 하는 게 왜 내 주변엔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원래 썩은 생선에 파리가 많이 꼬이게 됐어. 이 사람아 지금 우리 한 편이야. 도움 되는 거야. 이렇게 앉아. 야 근데 여자분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건 정말 쇼킹하네요. 아니 나는 어렸을 때 그냥 왜 그런 동네 한 분씩 계신 분이 있어요. 동네. 약간 그 개울가에 항상 이렇게 있고 그분이 한번 어디 사셨길래 개울가에 그러게 말이야. 상계동 사람 데렸을 때 개울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저고리 입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고선 돌을 이렇게 던지고 있어요. 동네마다 한 분씩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머리 꼭 꽈요 이렇게. 그러면은 꼬고 이러고 달려오는데 위에가 이렇게 확 제껴져가지고 거기까지 봤어요. 그래서 내가 막 달려오면은 무섭잖아요.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때 뭐 1학년 이럴 때 막 도망가요. 그러면 또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돌 던지고 딱 가면 머리 딱 꼬고 또 뛰어오고 이거는 봤어도 내가 근데 제가 또 이제 하면서 느끼는 건데 네. 제가 왜 이 쇼가 변태 같다고 했잖아요. 사실 저도 변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는 거
그렇죠. 예, 네, 그 자체가 벌써 저는 좀 그런 끼가 있다는 거. 근데 저희 쇼는 그 변태 성질이라기보다는 예. 그 여러분들 솔직히 이런 얘기 그냥 평소에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얘기에 어떤 저희가 좀 쳐줬다. 방송에서는 흔히 못 하는 얘기인데 저희 라이브 섹시 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럼요. 사실. 우리 프리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시간대가 시간대이니만큼 성인분들이 보시고 다 이해를 하시니까. 아,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예, 그렇죠. 네. 이런 거 굉장히 즐기고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자, 예. 썰렁한 팀 공개해요? 예. 예, 예. 이럴 땐 꼭 라디오 같죠? 예. 해도 돼요, 작가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썰렁한 팀을 공개해서 비그라 토크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나 뭐 한마디 한다는데. 예. 넘어주세요. 넘어갔어. 이겼어. 야, 표차가 얼마 안 났는데. 예. 예, 예. 보는 분들도 저희 팀이 썰렁하다고요? 예, 예, 예. 그쪽이 팀이 졌어요. 아니, 제가 일어나서 이것도 한 바퀴 돌리는데. 재미 제가, 있었는데. 제가 어디서 웬만하면 안 돌리거든요. 아니, 우리 저 네티즌 여러분들도 리베라네 할 때 뒤집어진 건 언제고. 그게 초반은 좋았으나 아하. 예, 우리 저 또 방청객도 그렇지만 네. 다 가족들이거든요. 고정 점수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 예. 재밌게 그래요? 많이 재밌었어요. 자, 앞으로 나오세요. 야, 한 바퀴 싹 돌고 그랬는데. 나 진짜 오늘 좋았어. 뭐 한 마디 하려고 했는데 또 넘어. 근데 페어 씨가 왜냐면 보여줄 듯 말 듯 안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한 바퀴 돌면서 우린 정말 보여줄 줄 알았거든요. 자, 비그라 요리 자 등장합니다. 예, 예. 어떤 음식입니까? 아, 깜짝한 걸 어서 오세요. 자, 요리가 일단 제가 시식을 하고서 설명을 듣는 게 낫겠죠? 예, 그렇죠. 예. 자, 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가? 차가워요. 야,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야, 이거 누르면 괜찮은데. 감자 거시기. 감자 거시기입니다. 자, 일단 세 분이 하나씩 시식을. 일단은 예. 요리 이름이 감자 거시기입니다. 야, 이렇게 하나씩 드시죠? 들고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예. 한 입에 쏙. 예. 예. 근데 이 안에 자. 뭔가가 있는 아유, 아니, 몸에 좋은 아니 몸에 좋은 거죠. 음식이 들어 있죠. 저희가 그래요. 드실 수 없는 건 아예 저희가 대접을 안 합니다. 아, 이거 예, 하나도 예. 넣었는데 뭐. 그럼요. 그럼요. 자, 맛있게 드세요. 예. 자. 맛을 보세요, 일단. 일단 맛을 진짜 보세요. 우리 요리 연구가 분이 오셔서 예. 저도 계시니까요. 맛나죠? 은희 씨 마이크. 맛있어. 예. 맛있네, 진짜요. 맛있죠? 예, 맛있죠. 퍽 맛나. 우리 저 선생님 자, 오세요. 예. 자. 우리 고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자, 이 음식이 무슨 음식입니까? 맛있어 보이는데 예. 이름이 뭐예요? 감자 이제 요리 제목은 감자 보트인데 감자 보트요? 보트 모양으로 만들었죠. 아, 예, 예. 근데 앞에 여기 아주 굉장히 맛있는 게 들어 있어요. 뭔데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만들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음식 처음입니다. 땅강아지라고 아세요? 땅강아지. 네. 아까 여기 젊은 그 PD 선생님은 이렇게 어렸을 때 손에서 갖고 놀았대요. 맞아요. 근데 어렸을 장난감이 없어서 아마 손에 네, 갖고 그렇죠. 놀았는지 모르는데 네. 그 정도로 이게 성질이 그럼 순한데. 그럼 이게 땅강아지가 들어있나요 지금? 그럼요. 지금 다 이렇게 들어 있고. 땅강아지. 이것도 있고. 아. 요거 이거 카메라에 잡고 있어요. 그렇군요. 갈아서 넣으신 줄 알고. 땅강아지 보이게 보이게. 아, 이거 땅강아지네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생긴 거 그대로 넣는데 이제 갈아 넣으면은 갈아 넣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생긴 거 그대로 넣어서 아니 드셔도 돼요. 이렇게 특히 포용희 씨 같은 분은 이걸 드시면은 네. 어디에 좋습니까? 허약 체질 뭐 개선. 신경질적인 어린이 이런 거에 좋습니다. 어, 맞아요. 신경질 개선하고 스태미나에 좋고 그다음에 네. 이렇게 아, 어른이나 아이들 그 침 흘리는데 네. 그다음에 막 입에 입에 거품을 다음 한 입 있어. 다 몰아줍시다. 입에 거품을 물거나 이런 데 좋고요. 나가 동물 먹게 되니까 많이 드시면 돼요. 원래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그 야한 요리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몸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면은 밤에 못 주무실 거예요. 못 주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뒤에서도 난리 나서 하나씩 먹고 싶다고. 예. 예. 드시고 싶으시죠? 맛있네요. 예. 뒤에 좀 갖다 드리죠. 예, 갖다 드리고. 예. 자, 지금부터 또 지난주에 못 나왔었어요, 이분들이. 예, 한데 이분들 참 재밌어요. 어떤 분들인데? 잘 보시면 아는데 예. 신비한 기의 세계를 체험하고 아까 기였죠? 기, 기로 입어 그런 한다고. 분들이 나오십니다. 예. 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갈매기 자매의 기의 세계입니다. 언니야, 기의 세계야.
다르다. 잠깐만. 둘이 같은 사이즈 아이가. 같은 사이즈. 참 다르네. 나 혼자 이거. 언니 언니야. 그나저나 언니가 그 기 이라는데 그 기가 도대체 뭐고? 그 기라는 게 이 사람 몸에서 이 전기를 말하는 거라. 사람 이 전기가 전기? 있으면 어찌 되냐? 63 빌딩도 뽑아갖고 손으로 맹맹맹맹맹맹 돌리고. 차 있지? 가만 서 있는 차들이 차 뽑으면 올림픽대로 진짜 난리 부르라는 거. 와 그게 기란 기다. 그래. 그럼 언니 지금도 그거 할 수 있나? 당연하지. 와 언니 기인이네. 언니야, 그러면 오늘 우리 해볼 기는 뭔데? 오늘 해볼 기는 사람 몸에 병이 있다 이가. 이 병을 고쳐주는 기다. 병을 치료하는 기라고. 신기하네. 그래. 언니야, 그러면 내 이 복통이 이 진짜 많아 이거. 너무 아프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기로서 치료된다. 당연하지. 진짜가. 그래. 네 저번 주에 눈알이 아파서 못 나온 게 아니라 음식을 잘못 먹어 배탈이 나가 못 나온 거 아이가. 맞다. 그자. 자, 그럼 언제 복통 한번 치료해보자. 알았다. 자, 넘버 원. 복통 치료 하기. 아니야. 내가 하나도 안 아프다. 내가 하나도 안 아프다. 우리끼리 붙이고 장구치고 했다 아이가. 사람들이 저게 진짜 기가 통했는지 모를 수도 있다고. 그래서 내가 확인을 시켜주려고 한대. 기 통한 거를 확인시킨다고? 그래. 확인을 묻혔는데. 자, 이 피트병 있지? 이 피트병이 분명히 우그러지지? 이게 만약에 네가 기가 통했으면 내가 이걸로 쳤을 때 이게 바닥하게 폐해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좀 우그러진 게 내가 기 통하면 치면 폐해진다 이거가. 그렇지. 확인 안 한다. 아, 확인해보자. 확인해보자. 안 한다 이거. 해봐야 된다. 자, 네. 힘 쫙 풀어라. 살려. 기 안 통했다. 아, 통했다 이게. 맞나? 확인하는 거가. 언니야, 그럼 언니 니가 내가 이랬다 보니까네. 키가 갑자기 자라갖고 무릎 감들이 너무 아픈 것 같다. 그럼 기운은 너무 쓰신다. 맞지? 내가 이거 길었어. 나도 치료해줄게. 치료해준다고. 넘버 투. 관절 치료하. 기. 아이 모른다 언니야. 아, 나 이거 통하는지 해봐야 된다. 통했다. 통했나? 그래. 통하기가. 언니야 이게 우리끼리 일할 필요가 없고 욕마야 이씨. 머리 이거 지탱하신다고 너무 힘드신 것 같다. 그래, 관절이. 관절이 얼마 안 좋겠노. 그래. 자 아이씨 어디서? 관절을. 자. 어디. 관절. 오빠야 관절을 내가 관절. 이거 고쳐줄게. 그럼 언니 네가 오빠야 뒤가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 확인해 내라. 알아 이제. 아, 근데 자, 어이. 고맙지. 어이. 야. 어이. 오빠야 일단 붙여야 된다. 개 시작이야. 무릎 잡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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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언니야 확인. 자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확인 안 해도 된다. 아니, 왜 이런지 알아요? 너무 건강하다. 이거 건강하니까 아프다. 근데 하고 기가 너무 쎘는지 일어나지는 못한다. 맞나? 그 확인 일단 해봐야 되겠다. 자. 어이. 언니야, 어이. 확인 내가 해보면 안 되나? 언니 해라. 언니 해라. 어이. 확실히 두근이야. 붙이라! 무릎 붙이라! 조작 삐리라 맞네. 우진아 통하다 말았네. 통하다 말았지. 언니야.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오빠의 아들 길어서 다 치료해주고 우리 그만 들어가자 언니야. 들어가자. 그래. 갈매기점에 기의 세계. 지난주에 몸이 아파서 못 나왔었는데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반갑네요. 아니 키가 저렇게 팔팔한데 어디가 아파요? 아니 좀 앉아. 신인 개그맨들인가요? 저희 라이브 섹시쇼가 나온 발굴한. 발굴한. 최애 개그맨이라고. 재밌네요. 너무 재밌네요. 재밌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함께 나와주셨는데 소감 어떠세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두 분 어디 치료 한번 받으실래요? 어딜 받을까요? 마음에 드는. 저는 이거. 허리기. 원하시는 부위 받고 싶으세요? 아니요.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한번 잠깐만. 아니요. 잠깐만. 예. 네. 네. 그래.
표영호 씨만. 네. 네. 표영호 씨만. 예. 아, 표영호 씨. 지금 느닷없이 이분들 스케줄 많거든. 오빠야 또 아픈데. 나 아픈데 없다. 아니다 아니다 언니야. 무릎이다 무릎. 오빠야 오빠야 나 일로 와봐라. 오빠는 나 이 보니까. 다리가 부실하다. 무릎 무릎보다 이 다리 관절보다 이 복부. 복부 너무 부실하다. 이래서 네 안 놓겠나? 못 놓지. 못 놓지 언니야. 그래. 자 그럼 복부를 복부를 기대주자. 그거. 자 오빠야. 주는 기다. 자 오빠야. 내려 마주 봐야 된다. 아 오늘 양복 입고 나와서 말이죠. 끝까지. 끝까지. 이게 옷돌이 좀 벗어라 오빠야. 옷돌이 벗어라. 이 뒤 통하는지 안 보인다. 음악이. 음악 감기. 예, 길을 느낄 수 있게. 아, 이건 참 태교다 바로... 태교. 아 그럼요. 태교 음악이다. 와, 또 난방도 죽였다. 자, 오빠야. 네. 한번 해보자. 네. 자, 어떻게? 복부, 복부, 복부다 복부. 이게 어떻게 서 있어? 이렇게 서 있어? 이렇게 서 있으면 된다. 네. 자. 아!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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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오! 딱 쳤네. 이 태교. 이 하기는 대범이 오빠야가. 맞다. 귀 확인해봐야 된다. 아, 수고. 형님이야. 어이! 어이, 배 내밀이라. 귀가 통했다. 귀가 통했다, 이거. 귀가 통했다. 귀가 통했네. 차라리 이제 추중 입고 나오지. 예. 자, 아, 이보씨. 오늘 저희 쇼에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예. 예. 자 어떠십니까? 양복 입고 나와서 이렇게 망가지신 소감이. 아 재밌네요. 예. 그래요? 재밌고 어떻게 시험 갔는지 몰랐고 예. 다음에 또 불러주면 예. 추리닝 입고 나오세요. 추리닝 입고 알아서 생명보험 하나 들어오고. 보험 들고. 그러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재밌네요. 자 우리 장미아 씨는 미아 어떠셨어요? 아 재밌었어요. 무슨 그 과거에 봤던 명랑청백전을 보는 거. 이게 명랑청백전 약간 네. 그 업그레이드된 그러니까 성인화된 섹시 버전이라고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아주 밤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의 MC 과연 네. 어떤 분인지 아까까지는 아. 송은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떤지 자, 보겠습니다. 순정 만화에 어울릴 것 같은 MC 자 네. 보여주십시오. 아. 야 송은이가 1,500표. 와. 내가 처음에. 36표. 처음에. 잔인하네, 사람들. 예, 자. 자, 처리처럼 가겠습니다. 예. 자, 모자 주세요, 모자. 근데 은하철도 9호도 순정 만화인가요? 순정적으로 보면 순정 만화예요, 그냥. 예. 기차가 어둠을 했지. 엄마를 찾아갈 거예요. 자 오늘 라이브 섹시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아 저희는 내일 또 다시 오늘, 아, 네, 오늘이군요. 오늘 11시 반에 이따 밤에요. 봐요. 맞죠? 딴 데 가시면 안 되고요. 라이브 섹시쇼 꼭 오세요. 아 라이브 섹시쇼에서는요. 정말 양복 입으신 분들, 추리닝 입고 오시는 분들 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정말 재밌는 시간이 많이 펼쳐질 거랍니다. 아셨죠 여러분? 딴 데 가시지 말고 꼭 11시 반에 저희랑 같이 해요.